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입금 기능을 살펴봤었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송금 기능입니다. 송금 기능도 입금 기능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anyone can 보낼 수가 있죠. can send any fiat currency. 어떤 피아트 크런시든 보내줄 수가 있다면 이렇게 KRW든 USD든 아니면 중국 위안화든 뭐 등등등이 말하는 겁니다. To anyone over the world. Over the world. Of which fiat currency is different from the one sent the money. 그러니까 돈을 보내준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서로 국적화폐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상관없느냐 하니까 모든 돈은 실시간으로 환전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환전되고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그죠? All fiat currencies can be exchanged into other one. One another 하는 게 맞나? One another. Without exchange fee. 그죠? 자, 여기에 우리 시스템이에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지금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가령 예를 들어서 send money to other. 그죠? To other이 아니라 to another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있거나 전화번호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도록 했어요. Tommy0000KR 이메일 주소라든가 이 중에 하나만 넣으면은 이것만 넣으면은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딱딱 뜨도록 지금 구성을 할 거예요.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으로 넣죠. Tommy고 전화번호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뭐 파리 뭐 10 뭐 등등등등 나가겠죠. 파리 10 전화번호 010-6535에 등등등등. 그래서 금액 얼마를 보내느냐 하니까 뭐 15원을 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돈은 KRW입니다. KRW 좀 전에 봤었죠? 어디 갔나요? 볼까요? 그래서 홍길동 홍 엔티티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자, 홍길동은 KRW죠. KRW이고 지금 돈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니까 저기 누구야? 토미 도시락한테 보낼 겁니다. 얘는 디폴트 크런시 지금 현재는 EUR입니다. 근데 어떤 크런시를 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요 토미 김밥이 현재는 한림에 있으니까 얘도 디폴트 크런시가 KUR이겠죠. 그죠? 돈을 받은 건 EUR을 받았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뉴욕에 있는 누구라 그러면은 걔는 USD일 것이고 일본에 누구라 그런다면 걔는 JPY, Japanese yen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보내든 그래서 보내는 사람의 화폐가 단위가 무엇이든 받는 사람의 화폐 단위가 무엇이든 간에 도착해서 다 바뀌도록 코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를 하면은 샌드 하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요. 어디 있나요? 자, 밑에 여기 있죠. 그렇죠? 다 들어왔나요? 아직도 들어가고 있네.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코드로 수정할 겁니다. 15만큼 보냈죠. 그죠? 받는 사람은 토미이고 이 사람 이름은 토미이고 이메일은 이라고 전화번호도 나타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낸 글로 길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캡 어카운트 들어와서 보면은 275로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밸런스가 270돼 있네. 뭐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85가 돼야 돼요. 자, 15를 보내고 지금 85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계산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 코드를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돈을 보내는 거 샌드만입니다. 샌드만이 부분을 볼까요? 샌드 이게 아니구나. 여기서 샌드 T1. 그렇죠? 자, 샌드 받는 사람 이메일 그리고 T1 크런시 어마운트. T1 크런시는 어떤 돈을 보내느냐는 겁니다. 한국 돈을 보내는지 달러를 보내는지. 그죠? 그리고 어마운트는 금액이에요. 얼마나 보내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T1 크런시를 보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크런시와 받는 사람의 크런시를 봐서 이것을 적절하게 환전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받는 사람의 어카운트, 갭 어카운트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의 갭 어카운트도 수정을 하고 둘 다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 샌드 갭 어카운트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리시버 갭 어카운트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 펑션을 볼까요?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펑션이 여기 있네요. 업데이트 갭 어카운트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갭 어카운트입니다. 파일.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복잡해요. 그래서 케이스 문장이 있어가지고 케이스 문장을 넣어서 돈을 그러니까 둘로 나눴습니다. 돈을 개인과 개인이 돈을 주고 받는 경우 혹은 결제하는 경우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등등의 경우와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볼 자산 관리할 때 업데이트도 갭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해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놨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과정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과정을 거쳐서 각자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각자의 갭 어카운트를 업데이트해요.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업데이트 마켓 밸류 등등등등 뭐 코드가 좀 많은데 천천히 나중에 이 부분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볼 내용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여기서 이 부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부분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죠? 방금 본 화면, 방금 본 이 화면 있잖아요. 여기 화면은 여기서 처리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토탈 북밸류 있고 다음에 마켓밸류가 있는데 북밸류와 마켓밸류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 15를 보냈습니다. 15를 보냈고 얘는 15를 토미가 지금 받았죠. 받았으니까 화면을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115만큼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밸런스 계산이 잘못됐네요. 밸런스가 지금 215로 뜨고 있어요. 215가 아니라 밸런스가 11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 계산 잘못되어 있고 여기서도 계산이 잘못됐어요. 자, 송금 기능이고 제가 코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이미 이 코드 속에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에 따라서 돈을 환전해서 표시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드리니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는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하니까 GitHub에 350번이에요. 지금 에피소드가 350번이죠. 그러니까 349번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싱크가 안 됐나? 싱크 되어 있지 않았나? 싱크 안 됐군요. 싱크 해놓겠습니다. 350번 파일입니다.